깨진 거울 조각. 옛날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는 왕궁의 각 방에 설치할 거울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운반 도중 사고가 나면서 가져온 거울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작업자들에게 깨진 거울 조각을 모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왕궁 한편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진 거울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방에 붙이자는 제안을 하였고, 건축가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신하는 깨진 거울 조각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왕궁의 벽과 기둥방에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눈부시고 찬란한 빛이 왕궁에 가득 내려졌습니다. 완공의 모습에 감탄한 왕은 제안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예전에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옷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 천이 많이 나왔는데 그 천들로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천으로 만든 옷이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깨진 유리도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누구도 완성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한 조각, 사회로부터 한 조각이 모여 인생이란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예술에 정답이 없듯이 인생도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더 귀하고 덜 아름다운지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깨진 유리처럼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인생의 삶 속에 닥쳐오는 환란과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론 찬란한 왕궁과 같이 성공도 할 수 있고 때론 깨진 유리처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람된 삶, 희망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